어, 내 거 아닌데. 자, 그러면은 다음은 선임들이 잠에 들어 있을 때 근무를 나가야 될 때 깨우는 방식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다. 잘했어. 이렇게 하는 거야. 이런 박수. 감사합니다. 다만 일을 닦고 해야 돼요. 알겠습니다. 일단 눈 깜고 계셔야 된다. 알겠습니다. 야, 아니야, 하지 마. 야, 알아들은 애들 나오세요. 알아들은 애들 나오세요. 캠페인급이 됐어. 팬급 오랜만에 봤어. 아니야. 어. 근데 이거 진짜 디테일하게 준석이한테 가르쳐 줘야 돼 이번에. 뭐 프레쉬. 아, 프레쉬를. 어, 리얼하다, 리얼하다. 어, 내 거 아닌데. 잠깐만. 아, 근데 진짜 어려운 거 하나 하자 그러면은. 뭐. 뒤로 돌아. 이거 뒤로 있다 돌아봐. 네, 일로 와봐. 뒤로. 아, 아이돌이야? 오늘 나와. 한 세, 3인조 해야 돼. 뒤로 돌아. 저 언어에도 배운 거 하나 있어요. 어, 나가서 해봐. 이게 언어가 야간 수색할 때 하는 거라서. 아, 어. 진짜? 맞아! 아니, 우주아! 우주아! 아, 진짜로! 아, 맞아! 자, 정석아 알려줄게요. 이렇게 한 게 아니야. 군대에서 방금 네 필 믿으면 돼. 약간 수색할 때! 약간 수색할 때! 이러면 북한군이 봐줘! 아, 이러면... 아니, 암구 체계가 궁금하긴 해. 암구 체계. 근무 둘이 쓰고 있어. 내가 원래 둘이 쓰잖아. 워낙 둘이 쓰자. 어떤 상황이냐면은 보통 근무 교대를 할 때는 어둡기 때문에 궁금한데 원래 저렇게... 어, 맞아! 저기 맞아! 어. 근데 너가 누군지, 우리가 정해진 암구를 숙지하고 있는지 그게 있단 말이야. 왼발. 정지. 손 들어 움직이면 쏜다. 김은별. 아, 자, 뭐? 아, 지랄. 아, 누구냐? 오케이, 오케이. 가자. 아, 근무에서 해. 아, 그래. 하면 돼, 이렇게. 자, 둘 다 한번 해볼래? 어, 해볼래. 어, 그래. 정지. 손 들어 움직이면 쏜다. 경신, 통과. 역시, 역시 김희진 읽는 거. 잘한다, 언니. 정지야. 정지, 손 들어 움직이면 쏜다. 밤냥갱. 어, 와, 아프지? 아프지? 원호야, 뒤지나? 통과, 어, 이렇게 하는 거야. 야, 복수식 한 번만 주면 안 되냐? 정지, 손 들어 움직이면 쏜다. 김희진. 손들어 움직이면 쏜다. 박존득. 수미야. 왓짱, 혹시 저번에 민수랑 미두랑 합방했던 애교 보여줄 수 있나요? 미션 제가 한번 평가로 부탁드려볼게요. 여보세요. 아, 좋은 아침입니다. 날이면 날마다 오는 게 아닌 완안의 애교 평가 시간입니다. 와, 저 이거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러니까요. 이게 또 연말 시즌쯤 되면은 모든 스트리머들이 기다리고 있는데 또 견제씨가 당첨된 거를 축하드립니다. 와, 진짜 정말 목 빠지게 기다렸는데 이렇게 되다니 진짜 너무 영광입니다. 이 애교를 보고 평가만 해주시면은 무려 3만 원이 지급이 됩니다. 3만 원이요? 목소리 톤이 돈 액수에 따라서 올라가시는군요.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해석을 먼저 드리자면 부끄러운데 하지만 난 귀여워 라는 의미입니다. 하즈카시 데모. 여보세요? 아, 여보세요? 전화가 끊겼어요. 제가 이 미션에 총 6만원을 받았는데 똑 반대 가지고 드리는 겁니다. 오오오, 반대서. 제가 지금부터 견자이 양이 3만원을 받을 수 있게 도움을 드릴 겁니다. 얘들아,
듣고 3만 원을 받을까 아니면 그냥 아, 죄송한데 아, 죄송한데 네. 아, 이거 돈 줘도 네. 받을 수 없는 유일한 기회예요. 이 미소년의 애교를 어디 가서 들을 수가 없습니다. 남들은 진짜 티켓 들고 막 줄 서요 막. 와 그럼 진짜 이거는 어? 3만 원 감사합니다. 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저 3만 원 받아가지고 끝난 거 아닌가요? 아니죠. 지금 얼마를 받든 상관이 없어요. 100만 원, 1000만 원, 1억을 받아도 결과적으로 애교 들으면 1억 3만 원이 되는 거고 10억을 받아도 10억 3만 원이 되는 거고 100억을 받아도 100억 3만 원이 되는 거예요. 아 잠시만요. 그쪽 특수분들의 방 지금 분위기가 별로 안 좋을 것 같아서 잠시 견제님이 아닌 견제님 시청자분들에게 제가 한마디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봐요. 장미단. 당신들의 스트리머가 행복하게 바라지 않습니까? 당신들은 제 애교를 듣기 싫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제 애교를 들은 당신들의 스트리머는 3만 원이라는 큰 돈이 생기게 됩니다. 그냥 애교를 듣기만 하면 돼요. 열 글자만 들으면 돼요. 지금 10만 원 터졌죠? 네. 하지만 여러분, 견제이가 10만 원만 받길 바랍니까? 13만 원을 받길 바라는 게 진정한 투수의 자세 아닙니까? 저기 20만 원 받았죠? 23만 원을 받으면 견자에는 20만 원보다 3만 원의 행복을 더 드릴 수 있어요. 아, 네. 지금 30만 원! 왜 난 아무도 안 쏘니? 이제 스트리머에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견자님은 지금 이 멘트 하나로 많은 돈을 지켰지만 저는 이 얘기를 하지 못하면 미션금을 환불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3배 이벤트로 하겠습니다. 우와 진짜 졸라 귀엽다. 어떻게 이게 나이값을 못하고 나올 수 있는 이런 초카와이함이지? 혜완쩡? 죽여버리고 싶을 정도로 귀엽다 진짜. 어떡해. 우리 장미단 여러분도 오늘 저로 인해서 좋은 꿈들 꾸실 것 같은데 이번 달에는 어디 나가지 말죠. 누가 길 가다가 뒤통수 세게 후려쳐도 얼마나 못할 것 같은데. 그럴 줄 알고 주변 반경 100m인 건물 하나 없는 곳으로 이사 왔어요. 저 친구 진짜 잘 둔 것 같아요. 그럼요. 자, 이런 친구가 없습니다. 네, 이런 친구가 없죠. 없어도 될 법도 한 것 같기도 한데. 아니요. 저라는 친구가 없었잖아요. 그렇다면 당신 12월 15일 11시에 큰 돈 50만 원어치를 받을 수 없었을 거예요. 고비소년이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당신의 고민을 들어드리고 싶습니다. 어린 나이에 이루어낸 게 많은데 자꾸 공허함이라는 게 너무 많이 들고 힘들어서. 어린 나이에 성공을 한다는 건요, 어린 나이 성공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린 나이에 성공한다는 거는 어때요? 대쩔죠? 페니에는 미친놈아 언제 봤다고 미친 이런 새끼를 조심해야 됩니다. 혹시 죄송한 저한테 하신 말씀인가요? 아 죄송합니다. 아 죄송합니다. 아 제가 지금 제 팬한테 이 새끼를 조심하라고 죄송합니다. 아 저는 이제 돈을 보고 이분을 저기 한 줄 알고 죄송합니다. 아니 죄송하다고 하지 마세요. 아니요 죄송한 게 없어요. 제가 미친 새끼였어요. 제가 또래 같은 새끼였다고요.